자, 그러면 오늘 이분 모시고 빨리 미국 상황부터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어제 장은 우리 장은 굉장히 희망을 가지게 네. 하다가 예. 밤에 그냥 또 폭삭해 버렸네. 예. 예.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을 약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반등을 좀 예.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예. 뭐 대주 요건 강화가 약간 후퇴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예. 사실은 외국인들 매수가 이틀간 들어왔는데요. 예. 외국인들이 알고리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예. 낙폭으로 인해서 기적 분석에 의한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그 차익을 한 3% 4%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가 있는데 예. 그게 예전에는 한 2-3천억 정도 거래였는데 요즘에 조 단위 정도 거래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만요? 예. 보통 창구는 한국 모관하고 그리고 메릴린치 이런 창구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저께하고 어저께 보시면요. 오른 종목들 보면 외국인들 매수가 메릴린치 굉장히 많습니다. 메릴린치? 예. 예.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것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영향, 단기적으로 11%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낙폭과대에 의한 종목들이 좀 올랐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가 낙폭이 훅 떨어졌다 싶은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네. 올라갈 때까지만 하면 바로 또 팔고 나가는 그런 식인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루가 아니고 하루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만약에 밑에서 샀는데 한 3% 4% 이렇게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요. 근데 참 그 묘한 게요. 그저께 외국인들이 코스닥 대거 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예. 어제 코스닥이 엄청 올라 버렸잖아요. 네, 네. 그 이것도 뭐야?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 그동안에 단기 낙폭도 컸고 그래서 자율 반등할 시점은 됐는데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고 그러니까 반등을 하니까 이제 추격 매수세가 생기고 아, 안 팔고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올라와서 올라오는데 또 파는 쪽이 생기고 그런 예. 소위 그 단기적인 머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이제 추세적으로 뭐 변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그래. 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미국 얘기 좀 해보죠. 네, 그런 가운데 어제 뭐 분위기 조금 돌아서는가 했고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이제 돼야지 시장이 좀 투심이 안정화 될 텐데 네.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독일이 어제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예. 프랑스가 3.37%. 미국 3대 지수는 나스닥이 3.7%, 다우가 3.4%, S&P가 3.5% 하락을 했습니다. 네.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죠. 이 정도면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들은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네. 재확산, 그래서 봉쇄력 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둘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프랑스가 봉쇄력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그렇죠.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마저 독일이 봉쇄령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럽의 가장 큰 경제 국가니까 독일이 봉쇄령을 한다는 거 최소 한 달 이상 봉쇄령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독일이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지금 이 투심에서 좀 타개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라는 게 미국의 부양책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협의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미 상원에서 대법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휴회를 해버렸어요. 예. 11월 8일까지 이제 휴회해버렸습니다. 집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열린다는 거죠. 예. 근데 부양책 협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협의하고 또 상원에서 표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휴회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불어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는 부양책 협의 없다. 이제 그 이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네. 휴회하기 전에 대법관을 임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상원에서는 미상원은 공화당이 우세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쪽의 사람으로 임명을 이제 해버리고 네. 휴회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대선 이후에 노이즈인데 그것을 뭐 불복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여하튼간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대법관을 임명해 버렸어요. 그것도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을 임명해 버렸어요. 이 얘기는 이거 대선 이제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거 노이즈가 발생을 하겠구나 네.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했던 것들이 그런 노이즈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든 봉쇄력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된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했는데 그 버텼던 힘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후에 대선 이후에도 어떤 노이즈가 있어도 그래도 기대를 주겠지라는 시장의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상황 속에서 네. 시장이 소위 그냥 화가 난 거죠. 시장이 화가 났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그래서 그냥 아래로 그냥 툭 던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시황을 좀 그렇게 두 가지로 가장 크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지난번 2016년 대선을 정확하게 맞췄던 그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트라팔카 그룹이 하나 있는데 지금 속보로 들어온 걸 보니까 펜실베니아가 지금 경합주 중에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인이죠. 멜라니도 거길 가고 뭐 그런데 지금 똑같아요. 48대 48. 네? 그렇게 돼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그 현지 시각으로 나온 것도 48대 48이 있고 48대 49 바이든이 1%.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플로리다 역전 됐다라는 예. 여론에서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가 그냥 같은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아 이게 진짜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거공학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섯 개 중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러스 하나 정도는 더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반면에 또 뭐 오하이오라든지 전통적으로 이제 트럼프 강세 지역에서는 아이오와 이런 데서 또 박빙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정말 혼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론 못 믿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좀 좋게 나오니까 겉봐라 네. 이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반론을 얘기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어떤 접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 방송 우리가 보고 계셨습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냥 불확실성이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서두에 드릴까 했는데 잠깐 타이밍을 놓쳤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해서 아침에 딱 보면 일어나자마자 미국 시장을 딱 보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네, 그렇죠. 분들이 미국 시장을 딱 보고 많이 빠졌어. 큰일 났네. 이렇게 했을 때 큰일 네. 났네. 아, 많이 빠졌네. 짜증나네.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 것 때문에 아침에 공포스러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서. 왜냐면은 주식 투자는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서 재테크를 하는 거지. 이게 우리 모두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매달려서 모두 일상이 주식 시장만 바라보고 주식만 맨날 바라보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질문도 저도 많이 받는데 보면은 뭐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고 주식 시장만 바라보고 주식 시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감정적으로 이러신 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려야지만 된다. 벗어나려 안 된다면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또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내가 몽땅 다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위험하다고 벌써 한 몇 주 전부터 얘기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파신 분도 있고 또는 뭐 전량 다 파신 분도 있고 다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내가 만약에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번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번 하락에 그냥 참고 넘어가서 그냥 나는 가져갈 거야, 홀딩할 거야 라는 결정을 했으면 그건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건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든 결정을 해서 거기에 내가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지금처럼 또 추세적으로 막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럴 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그 서베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눴지만 직장인의 70%가 주식 투자를 하고 그 중에 60% 정도가 40% 정도가 올해 6개월 이내에 시작한 분들이에요. 네. 근데 수익이 한 50% 났다 그랬었습니까? 수익 난 분들이? 네. 그게 서베이가 한 달 전에 됐는데 지금 결과가 어떨까요? 아마도 엄청나게 대부분. 손실난 분이 더 많겠네요. 예,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네.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뭐 제가 아침 방송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응이 지금 중요하고, 현금으로 다 이미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그래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주식이 네 종목이 있으면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를 판단을 굉장히 하지 못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네.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정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 다 어려워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냐면 내가 이 주식을 오늘 팔았어요. 빠지는 분분에도 아무튼 물론 낙폭과대에 팔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아무튼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판 주식을 한 2, 3주 더 기다려도 이 근처에서 다시 살 수 있어.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지금 팔았어요. 아마 1, 2주 후에 내가 삼성전자가 여기서 막 도망가가지고 막 20% 30%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설령 장이 다시 반등을 해서 좀 올라가서 한 5% 위에 사더라도 그 정도 범위뿐이 없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현금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 수 있거든요. 주식을 많은 분들이 사면은 잘 못 파는 성향을 갖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근데 그런 주식은 팔아놓으면 어떻든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을 가지고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고 낙폭과대 대응을 하던 아니면 기회를 보던 이럴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내가 팔았는데 그런 종목 있잖아요. 한 번 오르면 10% 이상씩 오른 종목들이요. 얘네들은 잘못하면 못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낙폭이 크더라도 그런 종목은 가치를 보고 또는 미래 성장을 보고 가져가는 종목. 물론 이제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예, 예.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팔았는데 다시 뭐 1, 2주 후에도 이 가격 근처에서 살 수 있어 하는 걸 내가 굳이 그걸 부여잡고 계속 가슴 조이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대응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여러 종목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종목 정도는 잠시 좀 팔고 내가 이제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다. 예. 아직까지 결정 못 하신 분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꼭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공포스러울 때 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 꼭 나만 팔면 올라간다라고 그거를 본인한테 그냥 그 특화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바닥에서 팔아서 그런 거예요. 네, 예. 바닥에서. 아, 사람들이 대체로. 종프로? 네. 아,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저를 저 판단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닥이고 지금 고점 이후 간에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뭐 팔거나 살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매매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 종목인데 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뭐 팔거나 안 팔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확신들이 다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자마자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지. 사는 순간만 확신이 있는. 사자마자 그때부터 늘 얘는 내가 왜 산지도 잘 모르겠고. 그 상담은 뭐 조금 저하고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네. 코로나 19 있잖아요. 예. 이게 다시 이제 색깔을 확실히 보이는데 왜냐하면 유럽에서 뭐 다시 신기록 세우고 있고 막 이런 거니까 이거가 만약에 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됐다. 더 많아져. 그리고 락다운도 더 심해져.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독일, 이탈리아, 뭐 스페인, 영국 다 그렇게 돼. 지금 영국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다시 뉴욕 뭐 이렇게 돼서. 2, 3월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핵심이고 또 그 질문도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단 최근에 제가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확산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계속 내년에도 이게 백신도 안 나오고 치료제도 안 되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계속 이 상태가 계속 있으면 이거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질문 그리고 2차 팬데믹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판단이나 분석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지 이건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니까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데 봉쇄가 락다운이 얼마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답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지금 사실 봄보다 유럼은 지금 더 확산됐고 미국도 확진자수가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락다운 봉쇄령을 그때처럼 강력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은 달라진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 당한 거고 지금은 두 번째 당하는 거고 학습 효과가 있고 방역의 방법이나 치료제에 어떻든 간에 확실하게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봉쇄력을 봄에한 것처럼 봄에는 그냥 완전 봉쇄력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고 락다운에 오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락다운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봄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봄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공포가 있죠. 예, 그런 공포가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표현을 좀 드리냐면은 주식이 만 원짜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3만 원을 갔어요. 근데 3만 원이 다시 만 원에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 아주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만 원이 한 3만 원 가면은 3만 원에서 뭐 피보나치 수율로 얘기하는 사람 있고 퀀터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 2만 원. 30% 정도 하락. 또는 더 많이 빠지면 5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지수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이 1439포인트인가 그랬죠. 그렇죠. 3월 19일. 예. 그리고 고점이 얼마였냐면 2420포인트인가 그랬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었어요. 1000포인트입니다. 1000포인트. 네. 1000포인트에 30포인트면 300포인트지 않습니까? 24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면 2100포인트고요. 50포인트면 500포인트니까 1900포인트예요. 그럼 어떤 일이 공교롭게 됐냐면 참 우습게도 1900과 2100 사이가 이번에 만약에 진짜 이게 팬데믹이 돼서 또 떨어진다 했을 때 그 사이가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1900과 2100 사이가 우리나라는 지난 2012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있었던 박스권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과 같이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악화가 되면 어디까지 빠질까를 봤을 때 그 락다운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보는 게 1차적으로 맞지 않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 1900에서 2100 사이 정도까지는 만약에 2차 락다운이 그렇게만 돼도 지금 엄청 충격일 텐데. 근데 의외로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의외로 시장이 네. 아주 쉽게 빠지고 아주 쉽게 올라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이게 되고 있는데 그때 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는 방역 시스템도 굉장히 달라졌지만 투자하는 투자 마인드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충격처럼 막 던지는 그런 상황은 네.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고 또 분석도 좀 그렇게 해보고 근데 그 있습니다. 1900에서 2100 이제 예를 들면 증권사나 뭐 전문가분들이 이런 뭐 1차 지지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쭉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지지선이라는 게 예. 예를 들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분명히 살 것이다라는 그 분석인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매매든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이 선까지는 일단 어떻게든 뭐가 되게 작동이 돼 있으므로 이걸 그게 1차 지지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굉장히 고마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네네. 증권사 하우스에서 나오는 그 목표 타겟 프라이스의 지수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점이 얼마, 고점이 얼마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기업의 그 커버링이 되고 있는 기업의 실적 있잖아요. 이익이요. 네. 이익을 전체로 구해요. 네. 그리고 그 이익의 변수값을 넣는데 그 변수값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최근에 원화 강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변수값이 있어요. 금리가 있고요. 그 변수값을 넣어서 전체 이익을 가지고 멀티플 기준을 잡아가지고 상단과 하단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퀀트에 의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첩 분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첩 분석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5년이나 있었던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아 이쯤 되면은 여기선 지지하겠지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첩 분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빠지면 이게 싸다라고 느껴지는 데가 있습니다. 가격이 보통 주식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싸다라고 느껴지는 가격권에서 매수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내려가는 거면 어렵다고 느끼실지 몰라서 제가 올라가는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한 두 배, 세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그래서 카카오로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땐 가파르게 올라요. 가파르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되면 올라가는 폭이 점차로 줍니다. 이게 각도의 기울기가 준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가 얘가 툭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져서 10%인지 20%인지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그다음에 반등시도 약간 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박스권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락 때도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처음에 급락을 하지만 그 하락의 폭이 점차로 줄면서 그러다가 반등 시도했다가
그리고 나서 그 반등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박스권을 접어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업, 레벨다운이 되면서 이후에 박스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하락폭이 둔화되고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지수가 이 정도는 1차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또는 여기서는 한번 매물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한번 봐야 될 게 2월 3월에 예. 주가 급락기에 대거 개인들이 예.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를 박앤헌팅하면서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기관 외국인이 던지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만약에 크래시가 왔다. 예. 아니, 온다는 게 아니라 전제를 그렇게 하면은 예. 그럼 이제 이 그때 들어온 개인을 포함한 이 개인 물량이 막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개인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던질 물량도 별로 없는데 뭐 그래서 네. 새로운 돈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그때 비해서 주식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개인들이 다 스마트한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많이 스마트해지셨지만 아, 공포를 이겨야 되고 탐욕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을 정도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데 또 우리 제도가 주는 뭐 예. 3억 대주주라든지 예. 이런 것들까지 중첩이 됐을 경우에 예. 그게 11월 장 예. 예를 들면 내일 모레 11월인데 예. 미국은 이제 서로 불복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몇 주 걸린 개표하는데 몇 주 걸리고 뭐 업체 그런 불안한 게 있으니까 아예 올해 장 없다고 또 던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까 봐 걱정하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했고 미리 대비하자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못됐던 분들이 이제라도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아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면 좋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걱정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신용장부가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네. 증권사에서 그래서 신용 담보비율도 높이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몇 차례만 떨어지면 곧바로 그 나오죠. 매물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런 매물이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버지를 이용한 일단 매매들은 거의 대부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번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저가면서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 약간 제가 대답이 빗나갔는데 잘못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개인들이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개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시장이 폭락을 할 때 개인들이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개인들 중에 상당 부분이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훨씬 더 많아요. 레버리지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그냥 있지 않을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있지 않을까. 이거 버티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더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예,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나 지금 부동자금이 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인들이 던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매수세가 없으면은 이 시장은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매수세가 만약에 다시 들어온다면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 다음은. 저는 외국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은 우리처럼 하나하나의 이벤트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보면 요즘에 환율 많이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매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예. 예, 미국 대선 끝나고 이런 예. 게 끝나야지만 전략적으로 자 이제 됐다. 확인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나 여러 면에서.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가 예. 들어올지 않을까. 그래서 손바뀜의 현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경천 부장님은 이제 필드에서 예.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예. 그러시잖아요. 매도는 자제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만약에 크게 빠지는 국면이 11월 초중반까지 계속 이어진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년까지 아니면 내년 길게 안 잡겠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나 이 주식 들고 가고 싶어라는 네. 종목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샀다라는 네. 종목은 저는 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중이 또 한번 사볼까?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해보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그 대부분 없는데. 그런 게 많아요. 예, 예. 아, 예. 대부분 그래. 그런 종목으로 돼 있잖아요. 정프로. 어중이 떠중이라니요. 네? 제가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 때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자마자 확신이 없어지는 거지. 네. 아 그러면 제가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가치주라고 하는 거 변동성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뭐 그렇게 거기 너무 연연하지 않으세요. 변동성이 큰데 확신 없는 종목은요? 그건 어찌할 모르니까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 확신을 갖기 위한 네. 분석을 좀 더 해보셔야겠죠 공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했을 때 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저도 뭐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1번 종목, 2번 종목 한번 설명드렸는데 1번 있고 2번인데 둘 다 확신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둘 다 빠졌어요. 예. 근데 누가 보더라도 1번보다는 2번이 더 올라갈 위에 아웃포퍼 훨씬 더 있고 더 좋은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옮겨놓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 자산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시도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내 종목을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아,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주식에 경험이 많고 잘하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장이 막 이렇게 변동성일 때 장을 오히려 안 보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 미 대선? 그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네, 네. 뭐, 3억 과세? 그 양반들이 뭐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런데 그때 얘 장이 평온해. 네. 장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장을 더 많이 보는데 이렇게 막 크게 막 출렁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장을 더 많이 봐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근데 네. 그분들은 우리 정체진 프로나 이런 분들은 그럴 때가 되면 종목을 보더라니까. 그게 지금 박 부장님이 얘기한 그런 예.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공부 종목 공부를 하신다 이거죠? 네. 아.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종목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종목이 뭐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어서 필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주식 투자로 인해서 돈 때문에 걱정하시고 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많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노심초사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뭐 전세자금 뺐는데 결혼자금인데 또 신용했는데 다 털리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유, 엄청 많죠. 특히 네. 젊은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께 제가 그냥 주식시장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95년도에 입사했는데 IMF 외환위기 맞았습니다. 97년 하자마자. 12월에 외환위기 네. 맞았잖아요. 98년 그 힘든 시기에 뭘 했냐면요. 증권협회에 6개월짜리 교육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6개월짜리 교육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냥.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시장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대응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을 네. 변화기를 걷고 이렇게 어떤 타이밍을 내가 네.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모멘텀 생길 때까지 내가 뒤로 물러서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발버둥 쳐봤자 결국 특별한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좀 마음을 약간 내려놓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또 공포를 줄 수 나나 이런 분들도 있네. 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놔. 하도가 많이.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아, 우리 걱정은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아침에 팍 빠졌다가 확 올라가지고 보합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후에는요 삼성 그리고 현대의 지배 구조 개편 어떻게 될 건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네. 이런 이야기 이제 잠시 후에 나눌 거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발버둥 칠 때는 아니다. 차분하게 공부하자. 부장님도 베스트 컨디션 유지하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약수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